부산 사상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지역 사무실에서 정말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. 흉기를 준비한 50대 남성이 신호를 뿌리고 인질극을 벌인 것입니다. 1시간여 동안 계속된 인질극을 먼저 강소라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. 라이터를 든 인질범이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합니다. 사무실 바닥엔 이미 신호가 흥건하게 뿌려져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. 55살 정모 씨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에서 인질극을 벌인 건 오늘 오전 9시쯤. 2층에 문을 몇 시에 여냐고 물어봤었어요. 아직도 긴장이 됐어요. 네. 네, 너무 놀랐었어요. 정 씨는 사무실 문 앞에 정무특보 최모 씨가 나타나자 흉기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사무실로 끌고 가 청테이프로 양손을 묶었습니다. 정 씨는 소화기로 창문을 깬 뒤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들을 불러달라며 인질극을 벌였습니다. 그러나 경찰과 소방이 사무실 문을 따자 정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고 인질도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. 경찰서 법으로 같은 얘기하겠습니다. 인질극이 종료된 건 정 씨가 이곳 사무실로 들어간 지 1시간 10여 분 만이었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문재인을 적극 구속하라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게재하는 등 난동을 부린 피의자를 근거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. 경찰은 인질 감금 혐의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KNN 강소라입니다.